서울대는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오른 64건의 논문 중 22건을 부당 공저자 논문으로 판정했습니다. 34%가 문제가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대학의 경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의 경우 17건 중 한 건이 부당 공저자 판정을 받았고요. 연세대는 32건 중 10건만이 문제가 됐습니다. 모두 서울대보다 저조한 판정률인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전체 통계를 보더라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33건 중 부당 공저자로 판정한 논문은 고작 96건,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대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지 않은 나머지 90%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부당 공저자 판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실에서 과학탐구 활동을 한 규진군. 세포 관련 논문 두 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논문 두 편 중 한 편에서 부당 공저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그 고교 시절에 같이 썼던 논문이 공저자 문제로 인해서 부정 논문으로 판정된 거 알고 계세요? 그거 문제 없음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 서울대 그 연구진실성위원회 보시면은 그 윤리 문제 위반했다라고 나왔는데 혹시 그거 뭐 전달 못 받으셨어요? 그거 저 혹시 조금 이따. 규진군이 공저자로 오른 논문의 교신 저자는 수의과 대학에 근무하던 이모 박사. 이 박사는 규진군이 실제 연구에 참여해 기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교수님 맞으시죠? MBC PD 추천에서 나왔는데요. 너무 그 기록이 뚜렷하고 그 학생이 일했다는 그 어떤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사진까지 다 있고 심지어 다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그때 같이 일했던 모든 학생들한테 모든 서명을 받아서 제게 서명서를 올렸는데 그게 그 변호사까지 그랬어요. 네. 그게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롤모델이 서울대 수의과대학 한모 교수라고 밝혔습니다. 한모 교수는 이 박사의 논문에 공저자로 오른 규진군의 아버지입니다. 고등학생이 어떤 경로로 이모 박사의 논문에 참여하게 됐을까? 한모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통화 중이신가요? 교수한테 추천을 한 과정도. 아니, 그것도 없지. 내가 망설어 추천했나? RM이 그거 하라고 한 거지. 논문을 내가 뭐 지도했거나 썼거나 도신전자이거나 공동전자에 관계가 없다는 말이야. 얘기 자 내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교수는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요청으로 학생들의 R&E 활동을 주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못하니까 동문들, 학부모들 다 동원하고 문학연단, 초봉 동원돼서 학생들에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문학연단 미량사라도 올 거니까 전화 잘 받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녁 잘 받았고 그러지 못해. 그래서 생물쌤 한번 갈 겁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적 좀 했어. 그 이상도 그 해야 규진군이 다닌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R&E, 즉 조사 연구 활동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탁을 한 게 있다면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우리 학생을 지도교수로 R&E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부탁할지 몰라도 그리고 대부분 거는 동문 선배들한테 했죠. 그렇게 학교가 그런 거를 깊숙이 뭐 개입하고 그런 공저자로 뭐 가짜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도 금시초문이에요. 당시 규진군 등 3명의 고등학생이 수의과 대학에서 R&E 활동을 했는데 논문에 공저자로 오른 학생은 한 교수의 아들 규진군 뿐이었습니다. 만약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공저자 등재가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그 세팅할 때
저도 다 묻혀가지고 말을 항상 안 해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그쪽 끼어 있으니까 내가 마치 막 특별하게 뭘 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내가 너무 그 친구도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나는 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려고 매우 최선을 다했고 완전히 아드님이라고 말을 안 하셨고 네, 안 했지 내가. 근데 그 이 교수님은 결정문을 보니까 그 학생분이 그 교수님 자녀분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몰랐을까요? 근데 그 결정문을 보니까 몰라요. 씨가 말씀을 하셨다고 이 교수님은 언제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정해야겠지. 왜냐하면 연구하다가 연구 도중에 그러니까 정말 모르지. 개인 내가 오피셜로 이야기한다고 없으니까. 서울대는 규진군을 부당 공저자라고 판정했습니다.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공저자로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규진군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또 다른 논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당 공저자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는 교신저자 이 박사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 규진군의 아버지 한모 교수는 비교적 중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 교수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걔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나도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고 이런 거 일도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내가 소명했어. 소명할 기회도 없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규진군이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은 논문에는 농촌진흥청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당 과제에 대한 책임자는 서울대학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바이오 관련 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한 책임자는 바로 한모 교수였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3년간 총 8억 4천만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이트에서 규진군의 논문이 한모 교수의 과제 성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교수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과제를 받아 친분이 있는 이모 박사를 교신저자로 앉히고 자신의 아들을 제1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나 그게 마음 아프고 제가 항상 눈물이 나는 건데. 차세대 바이오 그린 사업과는 관계 없이 논문이 그렇죠. 저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거기에서 재원이 뭐 10원도 나간 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과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관례상인데 예전에 뭐 그런 거 이제 미성년 부당 공저자를 올려서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교수들은 대부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이모 교수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4건에서 5명의 고등학생들을 부당 공저자로 올렸습니다. 이 교수는 공저자로 오른 고등학생들과 그 어떤 사적 관계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친구들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서? 연락을 한 거죠, 전화를. 전화를 하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저희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네. 웹사이트에 다 떠 있으니까 저희가 네. 그 학생들이 근데 직접 연락한 거 맞나요? 그 부모님이 연락한 건 아니에요? 네. 직접 찾아왔어요. 직접 그래 네. 네. 직접 찾아와서 네. 하겠다고. 이모 교수 부인의 SNS입니다.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은 소연 학생이 이모 교수의 부인을 이모라고 호칭합니다. 소연, 소민 자매와 이 교수는 어떤 관계일까? 자매의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교수님 하여튼 그 거기를 오라 그래서 가갖고 애가 다녔던 것 같은데 연구실로. 아, 이 교수님 부르셨어요? 네.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어떻게 부르시게 되신 거예요, 따님은? 누구 교회 속에 교회 같은 교회 다녀와서. 교수님이요? 네. 아, 교수님은 따님분이랑 네. 다 같은 교회 다니셨던 거예요? 네, 아니요, 이제 그, 예, 네. 같은 교회 다니셔서 누구 소개를 해서 받았어요. 아, 이 교수님 아내분의 소개를 받으셨나요? 네, 네. 열심히 해라, 뭐 그렇게. 이 교수님이 먼저 제안하셨던 거예요? 네.
기독인 신입생 그리고 기독인 재학생 공저자에 올린 학생들과 사적 관계가 없다던 이 교수. 같은 교회 신도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던 것입니다. 엄마랑 그 아내분이시랑 좀 친하신 것 같던데 원장님은 모르세요? 원장을 알고는 있죠. 네. 이제 와이프가 네. 저기 그 친구 그게 이제 어느 라인에서 친구인지는 잘 모르는데 네. 그것까지는 모르고. 아, 근데 아내분 친구시군요. 네. 아. 이 교수가 교신 저자인 또 다른 논문. 고등학생 정훈 군은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교수는 정훈 군의 아버지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혹시 모르세요? 아버지가 씨더라고요. 네, 네. 씨 아세요? 네. 그럼 친인척은 아니세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아세요? 씨는? 뭐 이걸 어떻게 아느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산병원 의사인 걸로 아는데. 예, 맞아요. 예. 그 이상은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아산병원 의사라는 건 아는데. 예. 근데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씨는? 그러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추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서울대는 이모 교수가 공저자를 올린 5명의 고등학생에 대해 부당 공저자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외국의 유명 학술지의 편집인들에게 의뢰해 이들 고등학생들을 공저자로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저희 저널들, 탑 저널 있거든요. PRL, PRD, 뭐 그런 탑 저널들이 있는데 거기 에디터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편집장이라 하나 그 논문을 책임지고 있는 네. 그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 네. 이런 일을 한 사람이면 비록 고등학생이라도 공저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아.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서신을 공식 공문을 써주셨어요. 국제학술지의 편집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한보람 교수. 이 교수의 주장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에디터가 이게 옳고 그러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왜 거기다 물어보고 그거를 증거로 제시하냐는 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에디터는 분명히 미성년자가 이거 들어오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얘기만 해줬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저도 에디터지만 야 그거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이 교수님이 이 학생을 넣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로 들이댈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이 써준 글이 그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면죄해 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외국 편집인들의 의견을 수용한 기관도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연구자 권익위원회는 외국 편집인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이 교수에게 연구 부정 판정을 내린 서울대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딱 승소 판정을 한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판정한 게 부당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교수는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자 권익위의 판단을 근거로 본격적인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부당 공저자 문제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벽은 높았습니다. 조사를 하는 데만 약 5년이 걸렸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은 고등학생은 모두 82명. 이들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46명인데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고작 5명뿐입니다.
나머지 41명의 부당 공저자들은 그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서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 46명 중에서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뭐 활용하지 않았거나 입시자료 보관기간이 도과돼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부당 공저자 가운데 해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36명. 교육부는 이들이 입시에서 논문 공저자 실적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조직법이랑 이제 고등교육법상 이제 교육부 업무 보호법에 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또 좀 강력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 주체에 별도의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조금 조치가 네, 좀 한정되었다는 것을 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육부로서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글로벌 스캔들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30건 정도의 어떤 논문 부당 행위에 대해서 미국 대학에 알려진다면 이것이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들도 취재를 하고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도 취재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불구덩성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니까요. 거창하게 시작했던 교육부의 미성년 부당 공저자 조사. 하지만 언론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 5명을 입학 취소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의 실태 조사를 시작하며 교육부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약 5년 동안 조사한 끝에 내놓은 결과는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1,033건 중 고작 5명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육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며 자라나는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남보다 나은 스펙 쌓아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자. 아주 운 없는 사람을 빼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건 아닐까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문제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디수첩에서는 중국 상하이 봉쇄 직후 귀국한 유학생, 주재원, 교민 및 피해를 입은 기업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논문, 인턴, 봉사활동 등 국내외 대학 입시 관련 비리를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